네,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국외 연수는 혈세 낭비와 외유성 관광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왔는데요. 그런데 수원시의회 특별한 실험으로 큰 박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원시 의원 송은자입니다. 자, 뭐 이 짠내 여행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만큼 돈을 아끼고 아껴서 의미 있는 여행을 한다 뭐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인데 수원시 의회 의원들이 이 짠내 나는 국외 연수를 다녀와서 화제입니다.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직접 밥을 해 먹고 차도 직접 빌려서 렌트해서 운전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의원님께서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가장 앞장서서 인솔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수원시 의회에는 의원 연구단체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제가 대표 의원으로 있는 지역공동체의 선진지 사례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이 연구 모임에서 처음 주제를 정할 때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해외 연수를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제를 정했고요. 그래서 이후에 저희 해외 연수를 떠나기 전에 저희 연구 모임하고 기획경제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예. 주관해서 연수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주제를 정하니까 이후의 계획들이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 연수 두 달여 전에 항공기를 예매하고 또 방문할 기관들을 선정을 해서 예약을 하고 예. 차량 렌트를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준비들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부터 짠내 연수를 기획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현지에 가서 저희가 목적으로 한 선진지의 사례들을 좀 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울 수 있을까라는 예.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식사비, 가이드비 이런 것들을 지금 아끼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목적을 짠내 연수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많은 것을 배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소 낯설다 정말 그랬나 뭐 이런 의미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직접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비를 아껴가면서까지 진행한 배경에는 사실 그 지난해 경북 예천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추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이제 본보기가 될 수도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한 것이 낯설어진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요. 예. 예천군 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추태가 배경이 되긴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 연구단체를 이제 계획하고 목적을 세우면서부터 연수를 어떻게 하면 잘 다녀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했었기 때문에 그런 공유 목적을 먼저 세운 것이 이제 가장 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